올해 첫 크루즈선이 속초항에 입항했습니다. 다른 크루즈선들도 줄줄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속초가 명실상부한 크루즈 허브항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. 정동원 기자입니다. 속초항으로 초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옵니다. 승객과 승무원 2,380명을 태운 11만 톤급 코스타 세레나오입니다. 올 들어 처음 강원도를 찾은 국제 크루즈선입니다. 오늘 입항한 코스타 세레나오는 속초항에 들어온 크루즈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 속초 탑승객을 앞에 승객 3,020명을 싣고 속초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, 일본 무로랑과 하코다테를 도는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운항합니다. 입국 절차를 마친 승객들이 속초 시내 관광에 나섭니다. 형제들이나 뭐 이렇게 다 함께 또 여행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막 소개하고 싶고 또 어머님이 많이 연로하시지만 힘이 있으시면 어머님도 막 모시고 여행하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. 올해 속초항에 입항할 10만 톤급 이상 대형 크루즈는 모두 두 척, 탑승객만 7천여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. 강원도와 속초시는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소형 크루즈도 연중 운행해 속초를 크루즈 모항 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. 이번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도 마련했습니다.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미 부산항에서 관광지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. 크기를 키워가면서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이제 우리 크루즈 산업 발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올해 7월 달부터는 2만 톤급 크루즈가 주 2회씩 들어올 예정이어서 올해 한 100항차 정도를 준비하고 있고요. 하지만 초대형 크루즈를 막기엔 입출항 수속시설이 부족한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. 또 설악산 등 일부 명소에만 집중되는 단순 관광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지원 뉴스 정동원입니다.